다음은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에피소드가 퀴즈가 6개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is evening이라고 하는 variable이 선언되지 않았죠? is evening 해서 equal 뭔가 불린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1을 두면 제대로 동작할까요? if 문장에서 is evening 해서 error 메시지가 있습니다. mismatched type 되잖아요. 불린을 expect 했는데 integer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integer인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true로 리턴됩니다만 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리는 불린 값을 줘야 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뭔가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캐릭터 요것을 임플멘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캐릭터 걸 해서 뭐라고 할까요? 1을 넣어볼까요? 1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여기서 걸리겠죠. 그렇지 않고 알파벳을 넣게 되면은 여기서 걸릴 것이고 만약에 한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가 에러가 떴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나요? 캐릭터 리터를 매 only contain one code poi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와 숫자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지원을 하도록 만들려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게 아니네요. 세 번째인가요? 메인에서 여기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이 랭스를 호출할 수 있는 뭔가 들어가서 뭐 출력될 수가 있죠. 들을 수 랭스를 지원하는 것은 어레이죠. 어레이니까 1, 2 두 개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출력되겠죠. 100보다 지금 길이가 작으니까 두 번째 게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뭐가 문제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 슬라이스 해서 여기 출력대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나이스 슬라이스가 요게 되도록 요게 나오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이렇게 ampersand reference borrow를 넣어주고 그리고 a를 불러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1에서부터 다음에 3까지 하면 되나요? 3까지 하면은 1, 2, 3까지 하면 안 되겠네. 4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0, 1, 2, 3, 4. 4까지 하면 4는 빠지죠. 그러니까 1, 2, 3. 그래서 2, 3, 4가 맞. 이게 여기에 걸려서 여기 출력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tr이죠. str. 자, 다음 번은 볼까요? 다음에 예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뭐가 빠졌네요. 패턴 캣으로부터 뭘 가져와서 네임과 에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패턴 매칭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은 각각 네임과 에이지라고 하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우리가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1, 2, 3인데 second number is numbers가 들어야 되겠죠. numbers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로 출력이 안 되죠. 왜냐니까 얘는 투플이잖아요. 투플이고 투플은 디스플레이 뭐로 돼 있나요? 이런 것은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제한은 딱히 제한된 건 없습니다. 이걸 뜯어지거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디버그를 지원하니까 투플도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